12월, 11월부터? 네. 그럼 아이폰 사용 그때부터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? 네.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 게임도 많이 봤고 뭐 야구 같은 거 찾을 때도 많이 이용했고요. 네, 뭐 강남역 야구 급할 때 많이 이용하고 했는데 점점 메일 위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. 네, 뭐 메모장도 많이 이용하고요. 뭐 간간히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처음하고 틀린 사항들, 처음에는 아이폰을 살 때 어떤 걸 쓰겠다, 스마트폰을 사면 어떤 걸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. 몇 개월이 지나니까 어떤 식으로 달라져요? 게임 같은 걸 좀 많이 해보겠다. 내지는 뭐 새로 나오는 뭐 패션 브로셔나 기업들이 요즘에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트렌드를 접하려고 쓰기 시작했는데 뭐 중간중간 점점 메일이나 검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. 업무적으로? 네네. 개인적인 폰으로 쓰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쓰는 거 외에는? 네네. 업무가 별로.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업무적인 거 외에 쓰는 거는? 업무적인 거 외에요? 뭐 간간이 심심할 때 유튜브 많이 이용하고요. 네, 특히 이런 커피숍에 오면 무료이기 때문에 또 많이 이용하고요. 네, 그래서 지도도 많이 이용하고요. 모르는 동네 가서 출구 찾을 때나 그럴 때 많이 이용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. 네, 그럼 지하철 안에서 이 아이폰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있나요? 지하철 안에서요? 네. 뭐 지하철 알림이나 뭐 어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많이 해요. 검색? 검색하면서 만약에 아침에 업무적인 얘기지만 아침에 무슨 미팅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집이나 회사에서 미처 못 찾았던 거를 지하철에서 이렇게 작기 때문에 컴팩트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면서 가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찾고 있어요. 그럼 뭐 그 아이폰을 통해서 콘텐츠를 읽거나 네네. 그런 거는 별로 안 하나요? 아, 따로 뭐 전자부나 이런 거 말씀이세요? 전자부분 아니어도 뭐 어떤 PDF나 네네. 아니면 뭐 RSS 구독 형태라든가 네 그런 것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PDF 파일도 보고요. 다